마리나 베이였나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몰라도 그 장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고 두바이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도 부르즈 예. 칼리파는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 그렇죠.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앞으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용산에 대한 내용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신고가 속출에 매물 쏙 들어간 용산일대 아파트. 용산일대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거두겠다는 매도자들의 문의가 많이 이어졌다. 왜?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은요, 개발 호재들이 여기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양대 축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용산의 양대 축이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민족공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표가 되면 용산은 들썩들썩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2007년도인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2010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13년도 10월 달에 이제 무산이 돼버렸죠. 네. 해제 사유는 사업자의 자금력 부족 때문에. 왜? 이유는 뭐냐? 이제 국제금융 위기를 겪고요. 그 다음에 통합개발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애초안은 통합개발이었어요. 한꺼번에 개발을 하자.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자금력에서 조금 이제 부족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이제 분양성도 이제 담보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민간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야, 이거 통합개발을 하지 말고 나눠서 하자, 단계적으로. 그래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자.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통합개발이냐, 아니면 단계적인 개발이냐를 놓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끝에는 사업이 무산이 된 거죠. 네. 자, 그랬던 게 드디어 코레일과 SH 사이에 예,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21년 5월 달이죠.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뭐 지난 정부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임대아파트 공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드디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용산 국제업무지구 25년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세계 최초 45층의 건물을 잇는, 그러니까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들 사이를 다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트레일로. 예, 그러면은 이제 관광 자원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목표는 서울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올 상반기에 구역 지정이 되고 25년도에 기반 시설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 부지 면적의 100%와 맞먹는 15만 제곱미터의 녹지를 확보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도시 혁신 구역 특별 건축 구역을 추진하겠다. 즉 이거 뭐냐? 용도 지역에 따라서 뭐 건폐율이라든가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오거든요. 제한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도시 혁신 구역이나 특별 건축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공법상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얀 도화지 위에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네. 예,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는 최대 용적률 1,700%의 랜드마크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모든 생활 도보권 내에서 여가 생활과 업무 생활과 모든 거를 즐길 수 있는 컴팩트 시티로 개발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공 배분을 유도해서 공익성을 좀 담보. 워낙 이제 개발 이익 클 거 아닙니까? 사업이 그렇죠. 잘 되면 그렇죠. 예. 사업 개요를 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도심, 그러니까는 중구 종로 같은 원도심,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근데 용산의 입지는 3도심의 정 중앙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산업들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심장은 서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서울의 심장이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거죠. 심장 중에 심장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용산역 바로 뒤편인 건 아시죠? 여기가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이제 배후 지역으로 이제 용산 전자상가까지 또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연계해서요.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는 뭐 서부 이촌동 일대, 이제 동부 이촌동 일대, 우리가 이제 개발 압력이 높은 원효로 일대, 뭐 이런 지역이 또 있는 거고요. 주거 지역으로서는. 네. 그래서 사업 면적은 49만 5천 제곱미터, 즉 평수로 하면 15만 평입니다. 와,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자, 그런데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상업 지역이면 용적률 뭐 800% 900%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 보면 최대 170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거의 두 배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시행자는 누구냐? 시행자는 이제 코레일하고 이제 SH공사예요. 지분율은 7:3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는 누가 들고 있냐? 코레일이 73%, 국토부는 27%. 자, 그래서 개발 방식은 어떻게 되냐? 먼저 이 시행자, 코레일하고 SH공사죠? 도로라던가 이제 기반시설에 먼저 선투자를 합니다. 네. 선투자하고 이 기반시설 닦아 놓은 다음에 이거를 민간으로 개별 피지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섹터는 이제 너네가 개발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냐. 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했을 때 원래 민간이 했었잖아요. STC, 그러니까는 사업 시행자가요. 이제 드림허브라는 사업 시행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 시행자에 누가 들어갔냐면 우리나라의 내노라 하는 건설사들, 은행단들, 대주단들 다 들어갔었어요. 오, 워낙, 네. 워낙 이제 개발되는 규모가 당군 이래 최대의 역사였기 때문에 다 들어갔었죠. 네. 근데 이제 민간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뭐 리먼 사태도 겪고 이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 면에서 많이 이제 어긋나게 되면서 2013년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무산이 돼버린 거죠. 좌초를 했네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시행자가 이제 코레일과 SH공사로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코레일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 규모가 상당하죠. 네. 예, 부채 규모가 상당하니까, 자,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팔게 되면은 이익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판매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코레일 부채를 갚겠다라는 거죠. 예,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49만 4천 제곱미터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이제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심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1700%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용적률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업무 복합 지원 B 블럭이 이제 업무 복합 용지고 그다음에 업무 지원 용지가 이제 C 블럭이거든요. 네. 예, 요런 데가 이제 용적률 800에서 1000% 정도.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요. 네. 기반 시설 용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40%예요. 40%. 도로, 녹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얘가 40%나 돼요. 네. 엄청나게 높죠. 최대 용적률 1700%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부지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에 막맞는 5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뉴욕 최대 복합 개발지인 허드슨 야드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네. 서울 도심 아까 말씀드렸죠. 사대문, 여의도, 강남, 즉 삼각편대. 아, 말도 잘 지어냈네요. 삼각편대.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네. 네, 그래서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마련. 올해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월요일 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4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욘드 조닝.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중어지역, 도시계획 자체가 너무 경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욘드 조닝이 뭐냐. 지금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이제 뛰어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와 상업이 결합이 되거나 업무와 주거지역이 결합이 되거나 이런 도시 계획도 이제 융복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일상권,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휴직 정원 도시를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저도 기대가 되는 개발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꿈이 아닐까요? 프로젝트 자체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갖고 와 있던 어떤 그런 꿈처럼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막 임대 아파트 공급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고 정말로 개발만 잘 되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정말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좀 잘 개발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마리나베이였나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몰라도 그 장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고 두바이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도 부르즈 칼리파는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어째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앞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6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요. 연간 네. 32조 6조 원의 생산 유발이 이제 기대가 된다.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요 용도는요. 국제업무지구 얘가 메인입니다.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그러니까 A 구역이죠. 네, A 구역. 그다음에 업무 복합 용지, 그다음에 업무 지원 용지. 세 개의 이제 존잉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개발지구 한가운데 이제 국제업무지구 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복합, 업무 지원을 가면서 용적률이 낮아지게 되면 층수로 낮아지게 되겠죠. 층 낮아지게 되면서 기존에 형성된 주변 도시와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끔 이제 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 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 혁신구역, 예,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서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었던 최대 용적률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국제업무지구에는 이제 금융 또 ICT, 예, ICT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 함께 이제 마이스 시설, 마이스 시설도 들어가고요. 네. 호텔, 이제 광역 한센터 들어가고요. 업무 복합종 같은 경우에는 뭐 R&D 센터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업무 및 기업 지원 시설에 입주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휴지공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5만 평이 이제 입체적인 공원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평면적으로 용산공원, 한강공원, 노둠성까지 이어지는 평면적인 공원도 이어지면서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녹지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녹지축이.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면 이게 지금 뭐 여의도나 이제 노량진 일대에서 지금 보는 거네요. 그죠? 네. 예, 한강에서 바라본 전경, 그다음에 동부이촌동 쪽에서, 그다음에 용산역에서 바라본 전경. 예, 요렇게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스퀘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스카이트레일 같은 경우 생기거든요. 이렇게 서울 시내 조망이 가능하게끔 이런 스카이트레일 같은 것도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 시내 이제 조망권을 좀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서울시에 그냥 보도자료에 그냥 들어가시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추진 일정을 보면 상반기 구역 지정, 이제 25년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25년 이후부터 이제 토지 공급이 민간한테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28년부터 이제 기반 시설 준공이 되면 29년도부터 이제 획지별로 민간이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상당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또 부동산 투자 쪽으로 투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은요, 서계청파 원효로 라인, 이쪽 후암동, 남현동, 한남동 라인, 예, 이쪽이 동서로 좀 단절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용산의 가장 큰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산이 만약에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된다면 용산의 양대축은 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민족공원, 얘가 양대축이죠. 자, 그러면 용산에서 앞으로 가장 주거지역으로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과연 어딜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뭐 직주근접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인문적인 환경. 자,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요, 예, 주거에 대한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의 아파트들을 보더라도, 강남권의 주거지역을 보더라도 한강변에 접해있는 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서초에서는 반포고요. 네. 예, 강남에서는 압구정이고, 그렇죠. 예, 송파에서는 잠실 일대가 주거쾌적성이 높다 보니까 가장 비싸죠. 네. 자, 그럼 용산도 앞으로 부촌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강변과 인접을 해있거나 용산민족공원과 인접을 해 있는 지역, 즉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영역 일대에서 이렇게 남영동이라던가 한강로 일대, 그 다음에 또 한강변도 접해 있는 동부이촌동 일대, 그 다음에 서빙고동, 동빙고동 일대, 한남뉴타운 일대, UN빌리지, 여기는 워낙 부촌이고 지금도요. 요 일대가 명실상부 용산에서는 가장 부촌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용산 민족공원을 둘러싸고 있거나 아니면 용산 민족공원과 한강변을 접해 있는 지역.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장 메인은 당연히 이쪽 라인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명실상부 한강에 가장 부촌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뭐 여기 보시면은 한남동 UN빌리지, 예,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 동부촌동 일대. 가장 이제 비싼 지역이라는 거죠. 네. 즉, 용산이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용산 민족공원에 얼마나 많이 접해 있느냐, 그 다음에 한강변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용산의 주거지역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겁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선을 쭉 그으시는데요. 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저 성수동 쪽 가면 네. 딱 지금 짚어두신 쪽에 그 하이엔드급 그 시설이 예, 쭉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동 근처로 해서 한강변으로 해가지고 뭐 트리마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죠. 쭉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수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엔드급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OPD가 얘기한 것처럼. 트림아재. 뭐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어. 그쵸. 그 당시에 미분양 났을 때 하러다가. 맞습니다. 예, 하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갤러리 아프레나 아크로스월 프레스트 다 하이엔드급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 하이엔드급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요. 여기 옆에 바로 서울숲이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하이엔드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옆에 공원, 그러니까 20만 평 규모의 공원이 들어오면서 여기 하이엔드급이 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입지적인 여건도 받쳐줘야겠지만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용산 민족공원과 한번 기유를 해보면 성수동의 서울숲은 20만 평 규모고 여기 100만 평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여기는 국가에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이엔드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한남더이라든가 나인원 한남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용산에 민족공원에 붙어 있는 요게 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고 여기가 유엔사 부지거든요. 네. 유엔사 부지가 개발이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그냥 여기는 이제 거의 하이퍼급으로 불려야 됩니다. 하이엔드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산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민족공원과 한강변을 접해 있는 지역일수록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제 사업이 멈춰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에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클 겁니다. 예. 왜? 이 용산에 개발호재 양대축이 국제업무지구와 이제 민족공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부동산이라는 게요. 변화가 클수록 많은 변화가 있을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많은 변화가 클수록.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앞으로 가장 이제 변화가 클 지역이 바로 용산이거든요. 여러분들 용산에 대한 내용 나오면요. 항상 제가 채널 내에 제가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